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도 유럽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. 국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고하셔도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. 오늘 영상에 나올 주인공은 바로 어떤 친구냐? 해외에서 기어디 드래곤이나 대형 파충류 아니면은 뭐 설치류들 먹이로 정말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. 국내에서 아직까지 유통된 적은 없습니다.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진짜 짧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.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바로 짜잔, 해외 박각시 애벌레입니다.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게 대왕 박각시라던가 콩 박각시, 분홍 박각시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 유럽권에서는 이런 박각시 유충을 사육을 해가지고 파충류들 먹이로 많이 거든요. 실제로 얘네를 먹이면은 파충류들이 되게 좀 포만감이 많이 차는 것 같아요. 애들의 색깔도 좋아지고 좀 더 먹이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해야 되나? 사람도 그냥 일반 뭐 퍽퍽한 그 전지살보다는 좀 한우 같은 거, 살치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맛있잖아요.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뭐 밀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들의 기호도가 떨어지지만은 이런 뭐 풀무치라던가 박각시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들이 정말 환장을 하고 퍼먹는 편이에요.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라면은 이제 먹이를 워낙에 많이 먹어요. 얘네 몇 마리만 있으면 나무 하나를 톡 씹어먹을 정도로다가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힘든데 그나마 유럽에서는 이제 얘네 먹이로 나온 사료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먹이면서 애들이 이제 성장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제품이 아마 레팟이라는 회사에서 얘네 전용 사료가 나왔어요. 근데 국내로 갖고 오려면은 뭐 인증을 받고 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량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서는 이런 친구들을 번식을 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주시고요. 그럼 또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? 이 생각보다 이 박각시 애벌레들이 문제라고 하면은 환경에 정말 예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먹는 이파리가 뭐 매연 같은 거에 노출이 돼 있으면 애들이 바로 휙휙 가버려요.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료를 먹이고서 키운 애들은 그런 문제에서 많이들 벗어나다 보니까 손쉽게 키울 수 있고요. 한번 두 마리 더 얹어볼 수 있나요? 느낌이 어때요? 그냥 차가운 똥 만지는 느낌이죠? 찝찝해요. 아, 녹색 똥 만지는 기분이에요? 손가락 느낌이에요. 이 엉덩이 있는 거는 저게 뿔 같은 건데 저걸로다가 뭐 자기 몸을 방어한다 들었는데 사실상 말랑말랑으로가지고 별다른 효력은 없고요. 파충류들이 먹기 정말 좋습니다. 온몸이 말랑거리는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짜 애들이 환장을 하고 먹고요. 근데 이파리를 먹고 키우면 애들이 파충류가 먹었을 때 이제 약간 좀 좋진 않다고 해요. 그래서 내장을 좀 제거하고 주신 분들도 있는데 다행히 얘네 전용 사료로다 먹인 애들은 그런 문제에서 많이들 이제 벗어나가지고 파충류한테 통째로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. 결론적으로다가는 국내 먹이곤충 시장이 주로 귀뚜라미하고 밀웜 그리고 뭐 군뱅이 그 세 가지 종류로다가 이제 한정돼 있고 거기서 동해 등의 애벌레까지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많아야 네 종 정도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뭐 다양한 나방 애벌레라던가 나비유충들로다가도 파충류 먹이로서 이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했고요. 좀 더 영상 붙여볼게요.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혼웜입니다.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박각시 애벌레들이요. 우와 진짜 대박 징그럽다. 또 국내에서 유통되면 제가 많이 살게요. 감사합니다. 평바. 제가 먹이곤충을 한 달에 한 400만원어치 정도 사는 것 같거든요. 얘네들도 제가 구매할 수 있다면 하시는 분들께 꼭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